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미남의 운전기실 채널에서 이제 새롭게 우리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력이 오래됐나요? 네, 좀 오래됐습니다. 얼마? 5년 됐어요. 네, 5년 되면 뭐 그렇게 많이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뭐 유튜브도 하시죠? 네. 네, 유튜브 뭐 제목이 뭐죠, 이름이? 네, 세상 사는 이야기 3보 TV 해가지고. 네, 전체적인 직업군의 인터뷰를 이렇게 좀 하고 전체적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이런 뭐 직업군도? 그렇죠. 유튜버도? 네. 아, 그래요.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 그 3보 TV 세상 사는 이야기 거기 가서도 구독 좀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질문. 네. 그러니까 우리 초보자분들이 네. 이제 차를 사잖아요. 면허증을 따고. 네. 그러면 이 보험을 뭘 들어야 될지. 근데 이제 대부분 그냥 운전자 보험 이것만 알고 있어요. 이 운전자 보험을 알고 있고 아니면 그냥 자동차 보험.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궁금한 게 책임보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종합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 건가요? 일단 책임보험이라는 거는 책임보험? 최소한의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네. 자동차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 네. 법적으로 정해놓은 최소한의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책임보험인데. 아,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매하면 무조건 들어야 된다? 네.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 법적으로 의무. 가입을 하셔야 되고. 만약 보험을 안 들고 하면? 안 들면 자동차 운행을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 그게 무보험? 무면허죠. 무보험. 네네네. 아, 무보험 차량. 네.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만약에 법적으로 뭐 제지를 당하나요? 그렇죠. 만약에 사고가 안 나고 운행하다가 만약 걸려도 벌금을 네. 내시고요. 아. 벌금이 좀 셉니다. 네.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산정은 안 하는데. 금액, 일단 벌금도 내셔야 되고, 만약에 진짜 최악의 상황에 사고가 나게 된다. 그러면? 그러면 돈 한 푼 못 받고 제동으로 다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벌금도 내시겠죠. 아, 그렇죠. 그래서 보험을 드는 네, 거겠죠. 당연히. 범법자가 됩니다. 범법자가. 아, 일단 형사 입건도 되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부랑을 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 범위에 따라 다르겠죠? 네, 사고 범위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더 가중이 되겠죠?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조금 말씀드리는 게 책임보험이 아니라 종합보험이어도 세고랑은 찾을 수 있어요. 아, 그 사고, 사고 범위에 따라서. 네. 아, 그럼 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네네네. 그거는 이제 그런 게 과실이 이제 크면 그런 게 되고 그렇죠. 법적으로 어떤, 되고 어떤 사고냐에 따라서 일단은 무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불법이다. 네. 아. 절대 책임보험 정도는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종합보험은 뭐예요? 종합보험은 네. 쉽게 생각하면은 약간 그냥 세탁기를 하나 사잖아요. 세탁기? 세탁기를 사는데 거기다가 옵션이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세탁기에 샀는데 네. 아, 내가 세탁기를 잘 몰라서 네.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샀는데 거기에 건조 기능까지 있어요. 아, 건조 기능 이런 있어. 기능이에요. 약간. 아, 그러면 추가적인 그렇죠. 아, 없어도 되는 건데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없어도 나는 세탁을 하고 싶은데 아, 거기에 건조까지 같이 되면 좋겠다. 그렇죠. 그 이제 옵션이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옵션을 넣는 걸 종합보험이라고 그래? 네. 아. 근데 이제 개인적인 이제 설계사의 소견으로는 가입을 하실 때는 웬만하면 기본적인 종합보험의 특약들은 넣어 주시는 게 좋아요. 아, 그럼 책임보험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책임보험은 무조건 차를 사거나 네. 운행을 할 때는 내가 가입해야 되는 보험. 네. 그리고 종합보험은 그거 플러스 특약을 내가 뭘 넣을 건지.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제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내가 차를 운전을 해야 되는데, 네. 자, 내 차는 없어요. 네. 근데 부모님 차가 있어. 그럼 나는 부모님 차를 하루만 운전을 하고 싶어. 가능하죠. 그러면 이것도 종합보험이라 그래요? 이걸 책임보험이라 그래요? 일종의 책임보험의 보험이고요. 책임보험. 그 단기성 보험이라서 네. 그런 거는 가격도 되게 싸요. 뭐 가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그래서 그거는 약간 책임보험의 일종입니다. 지금 촬영 도중에 갑자기 커피 배달이 와가지고 커피 한잔 먹고 하겠습니다. 네. 네. 멋있네요. 네.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네. 그냥 편하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보험을 들 때는 상당히 비싸니까 그렇죠. 경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책임보험만 든다 나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그러면 그게 괜찮은 건가요? 아니요. 책임보험만 가입을 해서는 굉장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는 가입을 해서 야, 이 정도 최소한이다 문제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것만 가입을 하고 운행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게? 예를 들어서 접촉 가벼운 접촉 사고는 괜찮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좀 큰 사고가 났다 치면은 책임 보험에는 종합 보험과 반대로 약간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보장, 요즘엔 보장해 줄 수 있는 한도. 요즘에는 그 네. 책임 보험도 뭐 대물 5억, 뭐 대인 네. 뭐 무제한 이렇게 안 돼 있나요? 대인은 무제한으로 알고 있는데. 책임 보험은 아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인도? 네.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굉장히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저렴한 거고 대물 이제 종합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물 10억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인은 무한까지 되고 그 기타 이외에 뭐 다른 특약도 여러 가지 많죠. 아 그러면 책임 보험은 그 대인도 제한이 있고 네. 금액이 문제가 아. 되는 상황 중에 가장 큰 거는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만약 제가 사고를 내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한테 제가 뭘 해줘야 되겠어요? 보상을 해줘야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차는 책임보험으로 얼추 가능해요. 그 금액에 맞춰서 네, 대물 금액이 그만큼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네. 근데 이제 대인에서 약간 좀 문제가 생겨요. 이분이 얼마나 아프신지도 모르고 병원에 가서 얼마나 사용할지도 모르고 그거는 이제 그 책임보험에서 대인 등록해놓은 그 금액으로 설정이 된 금액 있잖아요. 거기서 어느 정도 처리는 되는데 문제는 합의금입니다. 아, 합의금까지 줘야 되니까? 합의금은 책임보험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낮아요. 아, 그러면 그게 네. 만약에 네. 책임보험 들었을 경우는 합의금의 부족한 금액은 내가 현금으로 줘야 된다? 맞죠. 아, 그래서 책임보험은 좀 위험하다. 합의금 때문에 솔직히 문제가 좀 많이 됩니다. 아, 합의금. 합의금은 어떻게 뭐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아니죠. 그거는 이제 담당자랑, 보험사 담당자랑 그 피해자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협의를 보시는 거예요. 아, 그럼 네. 무턱대고 만약에 너무 많이 부르면 어떡하죠? 상대방이? 뭐 나는 합의금을 네. 뭐 5억을 달라. 아 그런 경우는 말이 안 되죠. 5억은 사망을 하셔도 5억은 받기 힘들고요. 그렇죠. 적정선이 있어요 일단은. 아 그러니까 그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있죠 좀. 네 적정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이 부르시는 거는 힘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장애가 됐다. 그러면 억단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 뭐 다리가 뭐 절단이 돼서. 네, 절단이나 뭐 마비나 마비가 오거나 하체를 못 쓴다거나 네. 이제 생활을 하는데 전혀 네. 뭐 힘들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그러면... 책임 보험만 가입했으면 아, 그럼 문제가 크다. 난리 난 거예요. 아... 왜냐면 그 정도까지 갔으면 형사 고발도 들어갑니다. 아, 그러면 위험한 형사 합의금까지 같이 줘야 되는 상황. 아, 그러면 네. 그냥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하려면 네. 종합 보험 쪽으로 가는 게 네. 그렇죠. 그게 훨씬 낫죠. 네. 아, 그러면 이 종합 보험에는 어떤 특약들이 있나요? 종합보험에는 이제 다른 거는 다 동일하고요. 네. 가장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네. 자손 처리하고 자상 처리가 있어요. 아, 특약 맞아요. 저도 그거 알고 있어요. 네, 자손하고 자상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이 점이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진짜 말 한마디 차이인데.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 자상 하셔야 됩니다. 자상. 네. 네. 자손 위에 있는 게 약간 자상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그 차이점을 좀 알려주세요. 보험료는 조금 더 자상이 비싸고요. 자상이 조금 비싸고. 자손은 뭐냐면 네. 내가 보상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을 받은 대상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게 자손. 금액의 한도. 그렇죠. 금액의 예를 들어서 한도. 병원비 500만 원 썼는데 네. 자손에서 너네 몇 등급이니까 우리는 60만 원만 줄 거야. 아 그러니까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손이라는 걸 먼저 알고 가야 되는데 네. 자손이라는 게 내가 알고 있는 내 몸이 다쳤을 때 네네.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하다가 만약에 다른 차를 박았어요. 다른 차를 박았는데 다 박으면서 나도 아파. 그렇죠. 내가 만약에 박으면서 뭐 핸들에 머리를 박았어. 그러면 나도 치료를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자손이죠. 그렇죠. 자 그럼 자상도 똑같은 거란 얘기잖아요. 맞아요. 같은 똑같은데 아, 그 한도가 한도가 자손하고 자상은 자손은 예를 들어서 500을 썼으면 500을 썼으면 장애 그 교통사고 등급이 나와요. 진단 주수에 따라서 의사 소견에 따라 가지고 등급이 나오는데 그 등급을 정해 가지고 그 등급마다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자손은 근데 자상은 제가 만약 500을 썼다. 네. 그러면 자상을 내가 만약 2000을 가입했다. 네. 2000만 원 한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더 만약에 치료를 더 받고 싶다. 그렇죠. 그럼 그 한도 내 그러니까 금액이 커지니까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렇죠. 한도가 없는 게 자상. 그러면 우리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보험을 가입하려 그러면 이 보험 설계사분들이 자손으로 자꾸 유도를 한다. 자상은 잘 얘기를 안 해준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지? 근데 그거는 개인 차이인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제 보험 하시는 게 네. 보험 상품이 절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보험 설계를 할 때도 이제 설계사만의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어떠신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자손은 그냥 이거 특약값 비싸니까 싼 걸로 하셔도 된다. 치료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가 반면 다쳤으니까 치료를 당연히 받아야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면 무조건 자상으로 가시는 게 맞죠.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가 좋다 나쁘다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제가 이제 예전에 사고 났을 때 그 네. 입원을 했어요. 네. 입원을 했는데 이제 제가 사고를 냈어요. 네네네. 제가 사고를 내고 이제 저도 아파서 치료를 받아야겠죠. 병원을 갔더니 그 제 보험에 자상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전혀 몰랐는데 네네. 그랬더니 그 입원료 그 다음에 뭐 치료비 뭐 이런 모든 걸 다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다 100% 그래가지고 자상이 아 그때 되게 좋구나 그걸 느꼈는데 아 이제 그 어차피 자손도 그건 해주지만 금액 차이가 있다. 네, 정해져 있다. 그러면 추천하는 건 자상. 네. 자상을 하는 게 좋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책임보험하고 종합보험 무조건 책임보험보단 종합보험이 낫다. 무조건. 아 무조건. 네. 돈이 좀 더 들더라도. 네. 나중에 뭐 금액은 저렴할 수 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해. 그렇죠. 우리가 보험을 들은 네.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 정말 불안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